네, 내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인구 50만의 섬 제주도에는 추석 연휴 기간 30만 명이 방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인구 1000만 도시인 서울에 600만 명이 추가로 한꺼번에 방문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고향 방문은 자제하지만 실제 전국의 휴양지는 수많은 여행객의 방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도 추석 연휴 위험 요인으로 가족 모임과 여행을 꼽고 있습니다. 가족 모임 후에 연로하신 부모님, 어린 조카 등 가족 모두가 감염되기도 했었고요. 즐겁게 여행을 간 캠핑장에서 함께 식사한 여러 가족이 집단으로 감염된 사례도 간간이 있습니다. 방역당국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10월 11일까지를 추석 방역 특별기간으로 지정하고 자발적 거리 두기와 개인 위생 준수를 당부드리고 있습니다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년 이맘때는 온 가족과 친지가 모여 앉아서 오순도순 송편도 나눠 먹고 휘영청 밝은 달도 마스크 없이 구경할 수 있으려면 올해는 우리 모두를 위해 국민 여러분 어디에서든지 어디를 가시든지 개인 방역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나는 안 걸리겠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아주시고, 개인 방역만이 여러분을 지키고 또내 가족을 지키고 우리 모두를 지킬 수 있는 단한 가지의 방법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추경 집행 상황을 꼼꼼히 살피고 있습니다. 당정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추석 전까지 70% 이상 집행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전통시장을 방문했었는데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신청을 했다, 그리고 받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힘들지만 그래도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급 대상자 전체 291만 명 중에서 일반 업종 241만 명의 경우에는 추석 전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어제 28일자로 이미 174만 명에게 지급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주말까지 신청한 분들에게도 오늘까지 지급을 완료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동 특별 돌봄 지원금은 전체 670만 명의 지원 대상자 중에서 270만 명의 초등학생, 또 유아를 둔 가구에 대해서는 25일부터 순차 지급을 해오고 있고요. 252만 명의 미취학 아동 육아 가구에 대해서는 어제 28일자입니다. 지급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학생과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에는 10월 명절이 지난 이후에 학교 밖 청소년은 교육청이 신청을 받은 내용을 중심으로 또 중학생의 경우에는 스쿨뱅킹 계좌를 통해서 명절이 지난 이후에 지급이 될 예정이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4차 추경 지원 대상 국민들이 신청 및 지급 등전 과정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더욱 세심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힘내라 대한민국 콜센터 110번입니다. 이 신청과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9월 25일은 음주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인 윤창호법이 만들어진 지 2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 음주운전 사고는 감소하고 있었습니다만 최근 코로나19로 개인 차량 이용 증가 그리고 단속에 대한 방심으로 인한 음주운전이 다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8월 현재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이미 4,600건인데요. 이것은 지난해 같은 시기 3,787건을 이미 한참 넘어선 상황이기도 합니다. 얼마 전 발생한 을왕리 음주사고의 가해자와 동승자의 엄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62만 명의 동의를 얻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우리 사회 공동체의 공분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사고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것은 음주운전과 같은 범죄라는 것을 잊지 말으셔야 합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연휴 기간 동안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날이 바로 연휴 전날이라고 합니다. 오늘입니다. 부디 교통법규와 코로나 방역수칙 그리고 안전을 준수하셔서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추석 연휴를 보내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